네, 안녕하세요. 저 코이카 교육보건팀 보건전문가 노충현입니다. 저는 골3의 건강한 삶의 보장과 모든 세대의 복지 증진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맨 처음을 보면은 영어로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골 목표를 보면은 Ensure Healthy Lives and Universal Health Coverage at All Ages. 이게 맨 처음에 WHO와 저희가 국제보건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국제기구들 그리고 NGO들이 맨 처음 UN에다 제출한 타겟 목표였을 때 타겟 이름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밑에 Ensure Health Lives and Promote Wellbeing for All Ages. 이게 지금 현재의 아직 최종은 아니고 현재 진행 중인 타겟의 현재 이름인데 뭐가 약간 좀 바뀐 것 같죠? 처음에 보면은 Ensure라는 텀을 썼고요. 마지막도 Ensure라고 썼는데 중간에 하나가 더 있었어요. 중간에는 모두 다 Promote Health Lives and Promote Wellbeing이었어요. Ensure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건강은 기본권이고 이러한 건강 기본적인 건강권은 보장받아야 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과 Healthy Lives를 그러니까 건강한 삶을 증진시키다라고 하는 접근은 엄청난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NGO나 WHO나 뭐 이런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인슈어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2030년에 우리가 평가받을 때 정말 우리가 인슈어할 수 있느냐 이런 실현 가능성 때문에 중간에 프로모터로 바뀌었고 그 프로모터로 바뀐 것들을 또 다른 노력을 통해서 인슈어로 바꿔내서 우리가 이러한 목표를 가질 수 있는 단계에 왔고요. 중간에 또 달라진 게 보면은 맨 처음에 유니버설 헬스 커버리지라고 해서 헬스에 관련되어졌던 이러한 기본적인 누려야 될 서비스들을 인슈어한다고 했던 것을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웰빙, 헬스의 범위를 넘어선 이런 복지 증진에 관련된 그리고 또 이제 맨 처음에는 인슈어 헬스 라이프 앤 웰빙이었는데 중간에 여기서는 프로모트를 또 넣습니다. 그래서 웰빙을 우리가 다 보장해줄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프로모트 웰빙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at all ages는 똑같지만 중간에 또 올이 하나가 들어갔죠. 계속해서 이번 SDG에서 지금 강조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 아무도 놓치지 않겠다. 뭐 anyone behind라는 원칙이 있어서 all이라는 표현을 at all ages 앞에다가 하나를 더 넣어서 지금 현재 상태의 타겟 3의 이름은 ensure health lives and promote well-being for all at all ages. 처음 WHO하고 국제기구들하고 시민사회에서 제안했던 것은 크게 네 가지 목표였습니다. 첫 번째는 MDG가 아직 끝나지 않은 비즈니스다. 그 MDG 4번, 5번, 6번의 그 보건에 관련되었던 모성보건, 아동보건, 질병에 관련된 부분들 2030년까지는 어떻게든 다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하나였고 두 번째는 지금 보건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NCD, 비전염성 질병이라고 부르는 고혈압, 당뇨, 알코올, 흡연, 정신질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가장 하이버든에 있던 것들을 어떻게든 좀 해결을 해야겠다. 네. 세 번째는 그러한 유니버설 헬스 커버리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접근 가능해야 되고 그럴 때에 이런 파이낸셜한 베리어는 적어도 없어야겠다. 이게 세 번째 주장이었고 네 번째 마지막 주장은 헬스가 헬스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헬스와 연관되어져 있는 이러한 다양한 섹터들과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인 환경적인 디터미넌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헬스 파트에서 뭔가 액티비티를 통해서 변화를 일으켜내야겠다. 이런 네 가지 목표로 주장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게 크게 보면 이렇게 아홉 가지 목표를 만들어냈습니다. 보시면 금방 설명해 드린 것처럼 크게 세 가지 아동보건, 모성보건, 그 다음 질병에 관련된 거 말씀드렸던 것 중에 비전염성 질병에 관련된 거 공해 교통사고, 그 다음에 성생식보건, 약물 남용, 이렇게 총 9가지의 목표로 들어갔고, 이 9가지 목표를 하면서 디스크립션 한 것 중에 중요한 게, 이게 퀀티티와 이러한 양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헬스 서비스와 이러한 권리 측면에서 인슈어하기 위해서 퀄리티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되고, 이 퀄리티에 대한 보장이 양질의 보건으로 서비스가 그냥 제공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누구에게나 다 이퀄리하게 이퀄티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이 아홉 가지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각의 하나의 타겟의 인디케이터들을 보려면 뭐 이 시간이 끝날 때까지도 안 될 것 같고요. 크게 뭉뚱그려서 제가 네 가지 정도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MDG에 관련된
타겟들입니다. MDG에 관련된 인디케이터가 아동보건, 그다음에 모성보건, 질병에 관련된 이 세 가지로 나뉘었는데, MDG와 SDG에서 가장 다른 것은 MDG를 보면 아시겠지만 아동사망 같은 경우는 1990년에 비해서 3분의 2까지 줄여야 된다. 모성사망 같은 경우 1990년에 비해서 4분의 3까지 줄여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아프리카에 있는 굉장히 못 살고 굉장히 어려운 나라에서는 실제로 타겟을 달성했지만 여전히 굉장히 수치가 높아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서 아예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타겟을 보시면 모성사망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까지 타겟을 달성한 1,000명, 10만 라이벌스 중에 12명, 10만 라이벌스 250명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정해놔가지고 그 수치를 달성해서 아무 어떤 나라도 비하인드 하지 않게 라고 그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을 해놓은 게 좀 차이점이고요. 두 번째로 보면은 3-4번에 보면 비전염성 질병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3-5번을 보면 마약과 알코올, 3-6번에 보면 교통사고, 3-7번에 보면 성생식보건, 3-8번에 보면 유니버설 헬스 커버리지를 달성하기 위한 파이널셜 리스크 프로텍션, 3-9번에 보면 공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홉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 계획으로 크게 네 가지를 있는데 특히 3-B번 그리고 3-C번, 3-D번은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3-A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형성돼서 계속해서 갈 것 같고 3-B번은 아마 9월 30일까지도 계속해서 지금 많은 디베이트가 있는 건데 도화 선언에 의해서 예를 들면 굉장히 값싼 약들의 카피약들이 개발도상국에서 위급 시에는 사용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막아지는 부분들을 어떤 문구로 집어넣을 것인지가 아직도 디베이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3-ABCD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9개의 목표와 4개의 이행 목표까지 13개의 목표고 아마 지금 17개의 목표 중에서 가장 세부 타겟이 많은 그러한 골 중에 하나일 겁니다. 토익카에서는 이 13개의 목표들을 어떻게 담아낼까라고 생각을 하고 크게 이 4가지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보장을 하고 그리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 영양이라든지 아니면 식수라든지 안전한 환경이라든지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은 굉장히 당연히 보장되어야 되는 것들을 보장을 해줘야겠다. 그리고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질병, 그게 전염성 질병이든 비전염성 질병이든 소외열대 질병이든 이런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인간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 두 번째 목표를 설정을 했고요. 세 번째는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아프지 않아도 받아야 되는 보건의료 서비스들, 예를 들면 가족계획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출산 관련된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백신이나 예방접종과 같은 그런 서비스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은 누구나 다 접근 가능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서비스들은 결국에는 보건의료 시스템이라는 시스템 측면에서 제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시켜야겠다. 이런 네 가지 목표를 가지고 헬스 섹터에서는 헬스 섹터뿐만 아니라 유효동 전문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헬스와 농업, 헬스와 에듀케이션, 헬스와 인바이먼트가 다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헬스를 위해서 농업을 어떻게 사용할지, 헬스를 위해서 교육을 어떻게 사용할지, 헬스를 위해서 환경을 어떻게 사용할지와 헬스를 통해서 교육에는 어떻게 이바지할 것인지, 헬스를 통해서 환경에는 어떻게 이바지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헬스를 뛰어넘는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헬스가 어떤 식으로 기여하고 어떤 식으로 기여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더 논의하고 더 많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